만약에 좀긴 부분에 억센 부분이 끊어졌을 땐, 말렸을 땐 이런 상태가 됩니다. 자, 이게 고사리를 지금 제가 말린 고사리인데요. 거의 이 끝을 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적정한 타이밍에 명품 고사리를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왔어요, 왔어요. 삶은 고사리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들깨 아줌마. 오늘에는 고사리를 잘 삶고 나서 이거를 말리는 방법을 할 건데요. 이 말리는 건조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 고사리가야 조금 더 맛있는 명품 고사리가 될수 있거든요. 들깨 아줌마가 그 노하우 대방출합니다. 먼저 고사리 삶는 영상은요, 전에 영상에도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참고하시고요. 일단 잘 널어 보겠습니다. 잘 널어 놓은 고사리가요, 이게 저같이 온실에서 이렇게 하우스 안에서 말리신다 그러면 통풍 또한 잘 되면 더 좋아요. 그리고 이게 뭐날 좋을 때는 어떻게든 널어서 말려도 잘 말리겠지만요, 날씨가 흐린 날, 그리고 비가 오는 날, 비가 오는 날이 문제입니다. 이제 비가 온다고 해서 하우스 안에 문을 통풍이 안 되게 이렇게 문을 닫아 옆에 비닐을 내려놓으시면요, 건 고사리로 말리는 그 과정 속에 통풍이 되지 않으면요, 상할 수가 있습니다. 상하게 되면요, 고사리가요, 찐득찐득 액이 나오면서 뭐 아무튼 느낌이 안 좋게 돼서 상품성이 없고 버려야 되는 고사리가 되실 수 있으시니까, 만약에 저처럼 하우스 안에 말리신다 그러면 비 오는 날 그래도 통풍이 잘 되게끔 말리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건조망을 이렇게 망이 있고 아래도 통풍이 되게 하고 위로도 통풍이 되게 이런 식으로 잘 말리고 있고요. 만약에 가정에서 비 오는 날뭐 삶으시는 거는 피하시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새벽 일찍 고사리를 끊으시면 쓰면 저장성이 조금 더 오래 갈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저장 창고나 이런 데 보관을 하셔서 하루 이틀 있다가 삶으셔도 되시긴 하시거든요. 차라리 흐린 날, 비온날 삶는 것보다는 차라리 기다렸다가 날 좋은 날 삶은 다음에 건조를 하시는 방법이 더 좋고요. 고사리를 건조해서 말리실 때는요, 중간중간 뒤적뒤적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더 빠른 속도로 잘 건조를 해줄 수가 있으시거든요. 이게 고사리 같이 적정한 타이밍에 명품 고사리를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 방법을 해주면요, 고사리의 맛도 더 부드러워지고요. 그리고 이제 포장을 할때더 담기도 편하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하는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 햇빛에 말린 다음에 요게 수분기가 말라서 어느 정도의 상태가 되신다면 이 방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몇 시간 후에 하세요라는 말은 제가 못 드려요. 왜냐고요? 그거는 이제 햇빛 상태, 그리고 일조량의 상태, 통풍의 상태를 따라, 그리고 고사리의 굵기에 따라 이 건조되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게 말린 다음에 이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그거는요, 제가 보여드리면서 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말린 고사리가 지금 해가 오늘 따뜻한데 대충 한 3시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근데 이 고사리가 이게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꾸둑꾸둑해졌다고 해야 되나요? 참 표현하기가 애매합니다. 지금 보면 이렇게 얄쌍한 고사리 같은 경우는 고사리에 여기 밥이 벌써 부슬러지죠? 이거는 너무 이제 바짝 말린 거예요. 요럴 때 하시면 안 되고, 이게 고사리 밥도 촉촉하고 여기 수분기가 날아가서 만졌을 때 꾸둑꾸둑 느낌, 대신 똑똑똑 부러지는 느낌이 아닐 때, 그러니까 요것도요, 얇은 것들은 좀 빨리 말리고 이제 두꺼운 놈들은 좀 늦게 더디게 이제 말리니까요, 참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요렇게 꾸둑꾸둑해지는 요 느낌이 있을 때요, 들깨 아줌마의 손맛으로요, 아주 요 놈을 부드럽게 만들어줘서 명품 고사리를 만들 건데요. 그 방법은, 자, 고사리를요, 한 움큼 이렇게 집고요, 요거를 이렇게 돌아가며 주먹으로 주물주물 해줘야 돼요. 이때 너무 이 고사리가 이 타이밍이 중요한 게 뭐냐면, 너무 안 말랐을 때 이거를 진행하시게 되면요, 나중에 이 고사리가요, 물러 터져가지고 죽이 되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 또 너무 바짝 말랐을 때 이 작업을 해주게 되면 고사리 밥도 다 떨어지기도 하지만 제대로 이게 주물주물 주물러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주물주물하게 되면요. 고사리의 줄기가 쭈글쭈글 쭈글쭈글 줄 이렇게 주름이 생기거든요. 보여드리면 주름들이 이렇게 자글자글 생겨요. 그러면서 고사리를 명품 고사리를 만들어요. 자, 요렇게 그러면 요렇게 말리는 것과 그냥 이 상태에서 말리는 거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주물주물 하게 되면요. 옛날 어르신들의 지혜가 되게 총명하셨던 것 같아. 훨씬 더 부드럽고 맛있는 고사리를 만드실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요거는 바짝바짝 마른 거는 이렇게 포장하실 때 봉지 안에 넣으실 때도 얘가 길게 말라져 있기 때문에 똑똑똑 부러지고요. 넣기도 많이 부족하고요. 조금 부드러운 맛의 고사리도 식감이 떨어진다고 하니까요. 저는 이렇게 조물조물 이렇게 말리는 작업을 하고 말리고 있는데요. 요게 고사리를 보시면 이렇게 저희 같은 경우는 일괄적으로 이렇게 가격을 계속 똑같이 판매를 하지만 다른 농가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손으로 한 번 더 간 이 주물주물한 고사리의 가격과요. 그냥 일반적으로 말린 고사리의 가격이 다르게 판매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사람의 손이 더 많이 가서 정성이 더 많이 들어가 있고 맛도 좋으니까 그 값어치의 값도 조금 다르게 있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조물조물 자, 너무 힘을 꽉꽉 줄르시면 줄기가요, 또 막 터질 수가 있어요. 짓물러 줄 수 있으시니까, 요 타이밍 정말 잘 캐치하셔가지고 해줘야 되고, 아, 그러면 나는 꼭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타이밍이 늦었어. 늦어가지고 너무 바짝 말랐으면 차라리 안 하시는 게 나아요. 그냥. 그래서 요 타임 맞춰서 조물조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또 여기도. 그래서 지금 아침에 고사리 삶고요. 밥 한 숟갈 먹고요. 다시 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사리가요. 정말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세요. 정말 손이 많이 갑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요번에 무공예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고사리가 풀을 잘 잡아야 고사리를 재배를 잘 할 수 있는데요. 보통 한 고사리가 4월부터 나오니까 3월 정도에 이제 풀을 잡기 위해서 풀 올라오지 말라고 뭐 풀약을 하기도 하고 하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무공예 인증을 받은 고사리이기 때문에 풀약도 못 하고요. 일일이 지금도요 고사리 끊으면서 풀을 손으로 뽑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맛있는 고사리의 값어치를 잘 알아주세요. 자, 이 엄청 그래도 밥이 이렇게 떨어지지만 너무 늦게 주물주물하면 이 밥이 다 떨어져가지고. 사실 고사리는 이 고사리 밥보다 이 줄기가 맛있는 거지만 이제 무게를 달할 때는 고사리 밥이 또 많이 떨어지는 것도 무게가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판매하실 때는 이것도 손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안 주무른 이유 중에도 하나일 거예요. 왜냐면 주물주물하면 고사리 밥이 안 떨어질 수가 없거든요. 자, 또 하나 이렇게 해서 주물주물 말라주시면 되고요. 고사리 끊는 위치를 그때 말씀드렸을 때 건조된 고사리는요. 그 끝이 만약에 좀 긴 부분에 억센 부분이 끊어졌을 땐 말렸을 땐 이런 상태가 됩니다. 자, 이게 고사리를 지금 제가 말린 고사리인데요. 거의 이 끝을 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억세게 끊긴 고사리의 끝부분을 보면요. 자, 색깔이 조금 다른 경우를 볼 수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고사리는 끝까지 색깔이 똑같은데요. 조금 억센 부분이 끊긴 고사리는요. 이 색깔이 밑으로 갈수록 약간 더 옅은 갈색을 띠고요. 끝이 이렇게 희끗희끗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상태 보시고 요 끝부분을 조금 더 요 정도까지 또 끊어주시면 조금 더 억센 부분이 제거가 될 수 있는 방법도 있으세요. 이렇게 손질해서요. 상품성 있게 담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까 여기 한가득 찼던 고사리가 이렇게 건조되면서요. 이 건조리가 고사리가요. 10분의 1로 줄어듭니다. 자, 이렇게 주물주물 하시고 자, 주름이 자글자글 만들게 하셔서 명품 고사리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들깨 가족 여러분, 이렇게 고사리도 끊고 삶아서 넣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요, 정말
봄이 왔습니다. 봄 향기 가득 맡으시면서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그러면 빠빠이.